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성과 감동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오늘 10라운드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 대 충북 청주의 경기를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이랜드 선발 라인업입니다. 문정희 골키퍼 나왔고요. 박민서, 김민규, 김호규 자 그리고 황태현 선수도 함께 출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스마르가 출전합니다. 이동률, 박창환, 서재민, 브루노 실바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쿠바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이동률 선수하고 브루노 실바 선수의 좌우에 있는 측면 윙어들 그다음에 네. 그 전방에 있는 이쿠바 선수 이 세 선수 간의 호흡이 좀 중요한 걸로 보이고 브루노 실바 선수는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박대한 골키퍼입니다. 구현준, 베니시오, 이한샘, 최석현 그리고 미유키, 홍원진, 김선민 위쪽으로는 김영환, 정민우, 장혁진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충청주는 이제 완전한 이제 백포 형태로 포메이션이 전환이 됐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상당히 좀 짧은 패스도 자주 주고받으면서 전반까지의 패턴이 확실한 그런 공격 작업들을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런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들 예. 네, 이런 것들이 브루실바라는 선수의 가치를 좀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방금 전 이한샘 선수였고요. 자 브루노 실바 꺾습니다. 잘 쳤어요. 그리고 크로스! 자, 이거 오! 다시 한번 때려! 네. 두 번의 공격 기회를 연이어 만들어봤었던 브루노 실바입니다. 1대1 상황에서 치고 나가는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위험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서울랜드 선수들도 예, 코너 플래그 근처까지 가서 이제 마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번에 장혁진이 올려줬습니다. 길게 헤더! 그리고 자 이거! 마무리 슈팅에 완벽함을 네. 더하지 못했었던 이한샘 선수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옵사이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코너 플래그에서 수비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사실 수비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이쿠바 돌파가 잘 됐어요. 결국 하는 이쿠바 반대쪽 내줬고요. 브루노 실바 두 명 차이 빠져나갈 끝! 페널티킥이야 페널티킥! 와 오늘도 팀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주고 있는 브루노 실바입니다. 이 상황에서 두 명이 마크가 붙었는데 이 좁은 공간을 뚫고 나가려고 예. 공을 빼내고 돌파하는 순간 아 몸놀림이 정말 너무 미쳤습니다. 과연 브루노 실바가 오늘 경기 득점포를 가동시킬 수 있을지 출발합니다. 브루노 실바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때립니다. 와, 들어갔어. 네. 브루노 실바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K리그2에서 여섯 번째 리그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브루노 실바는 K리그2 단독 득점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킥을 너무 잘 쳤습니다. 네. 네. 최근에 물오는 경기력 그리고 골 감각까지 그랬기에 박대한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코스로 찔러넣었었던 브루노 실바. 브루노 실바라는 진짜 규격의 선수에게 일단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슈팅 두 개 중에 하나의 유슈팅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날아가요! 자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두 개가 있는 서울 이랜드고요. 박민서가 올려줬습니다. 헤더 다시 헤딩 높이 뜬 머리 쿠바 쪽 그리고 브루노 실바 직접 때립니다. 꿈을 때렸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이동률 미키의 수비 잘 빠졌어요. 자 이거 좋아요. 나왔죠. 그리고 자 반대 막아냈고요. 자 이쿠바 이게 터치가 안 되는 이쿠바네요.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던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영경 감독이 본인들이 최근에 보여줬었던 스타일을 자 일단 이 장면 중앙으로 내줬고요. 자, 때립니다. 아 장혁진 네 김명순과 파울리뉴가 들어옵니다. 왼발로 깊게 감아줍니다. 헤더 차 이겼어. 헤더 골대. 아 여기서 추가 골이 안 나온 거는 아 이건 서울이랜드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겠네요. 이 쿠가의 세 경기 연속골은 골대가 맞고 맙니다. 와 이거는 이게
저 박대한 골키퍼가 안 건드렸으면 이건 브론실바 선수 바로 앞에 있어서 네. 바로 건드리는 거였거든요. 지금의 서울랜드는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갔을 때 손FC의 느낌이 좀 가까워 보여. 낮게! 와! 이걸 막았어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문정인의 선방입니다. 파울리노 선수가 오시는 보면은 희한하게 첫 터치가 뭔가 좀 운이 따르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결정력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허리 쪽에서의 강력함을 필두로 이거 빠져들어갔어요. 길게 보내줬고 이거 셔츠! 막았어요. 셔츠 또 막아요. 두 번의 몸으로 막아주는 선방을 해주고 있는 문정인 골키퍼입니다. 다시 또 태클. 자, 근데 지금 박대현 골키퍼가 너무 좀 자 이거 이코바 베니시오와의 경합. 이코바 끝까지. 자, 이거! 그리고 이동규! 또 집었어요! 자, 진짜 이거는 진짜 충성주 수비 실수거든요. 자, 여기 뺏어냈어요. 근데 여기서의 처리를 미루다가 뒤에서 미유키가 지금 네. 이동규의 다리를. 예, 이거는 슈팅하기 직전에 그냥 뒤에서 찼기 때문에 이거 펜스킥이 맞고. 근데 지금 김선민 선수가 네. 많이 좀 흥분했는데 예. 이런다고 도움이 될 건 없거든요. 자, 옆에서 예, 이한샘도 계속 말리는데요. 예. 이전에 방향을 따라갔었던 박대한 이번엔 어떨까요? 이코바! 막았어요! 네! 이러면 박대한이 팀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 다리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네. 방향을 정말 잘 잡았어요. 가운데로 찼는데 넘어졌을 때 끝까지 공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코너킥 기회. 벌써 네 번째입니다. 감아줬습니다. 길게 헤더. 자, 높게 떴고요.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자, 이거 막았어요. 문정인 그리고 크로스까지 냈습니다만 그 전에 나갔죠. 여기서 헤드할 때 지금 머리끼리 좀 충돌이 있었어요. 베니시오와 김호규. 자, 다행히 예, 김호규 선수도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내놓고 뒤로 빼내주면서 똑같이 좋아요. 오른쪽 공간을 이용해 봅니다. 한 번 더 쳐놓고 크로스 올려줬어요. 자, 이거 펄칫! 자 뒤쪽 슈팅 가나요? 자, 이 장면인가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은 파울. 청주 선수와 관계없이 문정인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쓰러진 게 되겠군요. 그렇죠. 자, 보러 갑니다. 온필드 리뷰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파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죠. 다시 한번 네. 예, 보겠습니다. 일단 온필드 리뷰는 끝이 났고요. 자. 펀칭이에요. 펀칭킥. 네. 갑니다. 김명순 때립니다.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손쉽게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명순. 김명순 선수를 투입한 게 뭐 대성공으로 일단 기결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랜드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결국 이제 더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지금 후반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점골까지 내준 거는 조금 타격이 있겠어요. 예, 후방으로 빼내줍니다. 자, 이러면서 서울 이랜드도 어쨌든 두 경기 연속해서 커넥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열렸어요, 다. 자, 끌고 가요, 정민호. 정민호 컴백 내줬고 홍원진아! 글쎄요, 홍원진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지 자, 다시 날아가요! 기대요! 장혁진! 이거 너무 잘 접근해, 뒤로 컴백으로. 근데 이게 글쎄요 슛을 할지 치고 나갈지 결정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예. 경기가 상당히 공격적인 색깔을 많이 보이는 양 팀의 모습들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팽팽하고 균형감 있고 긴장감 있게 예. 자, 이 장면 박정희는 측면 보내줬고요. 브루노 실바 잡아내면서 올려줍니다. 자, 이거 흘렀어요. 아! 자, 일단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황태현 다시 띄웁니다. 길게. 자, 이거 킥 아직 있어요. 박민서 한 번 더 쳐놓고 네. 마무리까지는 가봤습니다만 예,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 이거 연결됐어요. 넘어왔어요. 자, 파울리뇨. 파울리뉴 찍어 보내줍니다. 이거 윤민호. 확실히 파울리뉴는 공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듯한 느낌을 오늘 경기 계속 보여줍니다. 자, 숫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박정희 측면 내줬고 브루노 실바. 흔들어봐요. 브루노 실바 한 번 더 칩니다. 내리나요? 오른발 슈팅. 네. 이제 파울리뉴 선수 이제 천안 시티에도 이제 파울리뉴 선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낮게 깔아줍니다. 변경전! 박대한! 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넣어줍니다. 슈팅! 엄청난 골이 될 뻔했었던 변경준이었습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동훈 선수는 다른 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합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여기서 자기의 슈팅 거리다 싶으면 뭐 주저하지 않고 슈팅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아, 이것도 박대한이 막은 거네요. 정말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날아갑니다. 펀치. 자, 세컨볼 김선배. 정말 회심의 슈팅이었었는데. 네. 자신감이 있었던 김선민, 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변경준 뒷발로 빼냈어요. 차승현이 올려줍니다. 길게 헤더! 아, 네. 위치가 겹쳤어요. 이렇게 두 팀의 경기도 함께 마무리됩니다. 10라운드의 맞대결을 펼쳤던 서울 이랜드와 충북 청주, 스코어 1대1, 승점 1점씩 나란히 가져갑니다.